자, 그럼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때로는 솔직하게, 또 때로는 진솔하게, 심도 있게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뭐 상승은 하고는 있는데, 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, 뭐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안 올라간다, 내 계좌는 빨간불을 안 켠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. 그 아무래도 뭐 주도주가 뭐 잘 보이지 않고, 뭐 대형주들, 성장주들도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, 이런 것들이 잘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자, 이제 하반기입니다. 하반기에 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세요? 네, 우선 지금 하반기, 사실은 하반기에도 조금은 심심한 시장, 하지만 뭐 그렇다고 큰 폭의 조정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, 뭐 워낙 실적이 좋죠. 뭐 그렇기 때문에 심심한 시장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지수는 코스피 뭐 오늘 같은 경우 이 3298, 3300을 사실 며칠 전에 넘었었죠. 3300까지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는데요. 이 개인들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이 종목들은 사실은 이 신고가를 못 낸 종목들도 많죠. 사실은 그리고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전에 냈었고 몇 달 전에 냈었고 지금은 조금 마이너스인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요. 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고가 행진은 뭐 굉장히 크게 오르는 것은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글로벌 성장주 같은 경우는 재차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. 국내 성장주들은 지난 1월 말 정도죠. 그때 이제 성장주들이 가장 좋은 이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이 중간에 조정을 좀 받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. 그렇게 올라가면서 1월 말에 기록했던 신고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한 3% 정도 성장주는 한 남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글로벌과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 한국 주식 시장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. 이 한국 주식 시장은 좀 짧은 기간에 좀 많이 오르고 쉴 때는 화끈하게 좀 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. 이 MSCI 한국 성장주 지수는 지수가 산정되기 시작한 97년부터 지금까지 746% 올랐습니다. 같은 기간 MSCI 월드 성장주 지수는 378%인 부분을 본다라면은 국내 성장주 지수가 훨씬 많이 오른 그런 부분인데요. 하지만 MSCI 월드 성장주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일수는 383일로 전체 거래일의 6%임에 비해서 MSCI 한국 성장주 지수는 206일로 3.2%에 불과했습니다. 훨씬 좀 이 짧은 기간에 빨리 올랐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. 이 글로벌 성장주 대비해서 국내 성장주가 지금은 부진하지만 이 국내 성장주는 한방이 있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국내 성장주는 이익 모멘텀에 상당히 이 좀 민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그런데 이 작년도 그렇고요. 금년 초까지 주식시장이 좋았었던 이유는 이 성장주들이 좋았었고요. 이 영업이익단이 상당히 좀 좋아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익단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성장주 지수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하지만 이 성장주의 매수를 막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. 이 대형주의 빅 IPO들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. 이 최근에 뭐 금년에 대형주들 많이 이 큰 상장사들이 상장을 했고 뭐 지금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뭐 크래프톤 굉장히 큰 상장사들이 IPO를 굉장히 큰 기업들이 이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이 쏠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금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 하지만 국내 성장주 이익 모멘텀에 상당히 민감했고 글로벌 성장주와의 격차를 분명히 줄인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훨씬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그렇기 때문에 7, 8월에는 지금 빅 IPO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7, 8월은 이 상당히 좀 IPO가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
7, 8월에는 성장주들이 좀쉴 가능성이 높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은 실적이 좋은 성장주들은 7, 8월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정리를 하자면은 국내 성장주들 지금 다른 글로벌 성장주들보다는 조금 덜 올랐지만 영업 이익단을 본다라면은 그 글로벌 성장주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 하반기에 대한 전략, 성장주들이 뭐 급등은 나오기 힘들겠지만 천천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